강남권 재건축 아파트 값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3.3제곱미터 기준으로 강남구는 4천만 원을 돌파했고 서초구와 송파구도 각각 4천만 원, 3천만 원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미 오를 대로 올라버린 강남 재건축 시장에 뭉칫돈이 계속 몰리고 거품 논란이 끊이질 않자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뉴스 심우석 기자입니다. 지난주 1차 계약을 시작한 서울 강남의 한 재건축 현장. 한창 바쁠 주말인데 주변 공인중개업소의 문은 모두 잠겨 있습니다. 정부가 최근 다운 계약 등 분양권 불법 거래에 대해 단속에 나섰기 때문입니다. 부동산 단속 때문에 부동산 문을 하나도 안 열었어요. 하지만 전화나 인터넷을 통한 분양권 불법 거래는 여전합니다. 84A형. 다음 달 일반 분양을 앞둔 개포의 다른 재건축 조합에선 3.3제곱미터당 5천만 원을 넘지 않도록 분양가를 낮추기로 했지만 거품 논란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일부 조합들에서 분양가를 상대적으로 고분양가로 경쟁적으로 책정을 하게 되고 그 결과 인근 단지의 그 재건축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고 또 다른 편 재고주택의 가격도 함께 상승하는 재건축 거품 논란에 대해 중립적이었던 정부의 인식도 최근 바뀌었습니다. 강남 재건축을 위주로 해서 그런 거 청약 열기가 고조되고 그래서 이 분양가가 올라가는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거품이 끼어 있다고 생각을 하고 금융결제원의 자료를 통해서 저희들이 그런 그 거래 내역을 좀 이렇게 확인을 해본다든지. 하지만 섣부른 규제가 부동산 시장 전체를 과도하게 냉각시킬 수 있다는 우려 역시 제기되고 있습니다. 시장은 심리에 의해서 좌우가 됩니다. 주택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해서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도를 잃지 않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번 주 집단 대출 규제 등 강도 높은 부동산 대책이 나올 예정이어서 강남 재건축 시장의 향배에 초미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SBS 심우섭입니다.